원전 유치 논란이 뜨거운 영덕 지역의 기자들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 돈을 받아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북 도당은 성명을 내고 영덕 지역 출입 기자 8명이 최근 8일 동안 원전 시찰을 명목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경비 7,300만 원을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오는 11월 11일 영덕 지역 원전 찬반 주민 투표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제갈 물리기식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